찍어볼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최근에 니트를 두 가지를 구매를 했는데 이 니트를 보니까 제가 다 푸른 컬러의 니트를 구매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파랑색 옷들이 갖고 싶었나 생각을 하다가 옷장을 보니까 저는 정말 이런 쿨톤의 옷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이런 웜톤의 약간 브라운, 아이보리 이런 뉴트럴 컬러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옷장에 보면은 정말 이런 푸른색 계열의 옷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제가 최근에 구매한 니트랑 옷장에 있던 푸른색 계열의 옷들을 한번 꺼내서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요거는 제가 최근에 디아웃넷이라는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구매를 한 제품인데요. 디아웃넷 하면 조금 생소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네타포르테랑 같은 계열의 사이트인데 약간 아울렛 느낌이에요. 명품 브랜드들을 최대 70%까지 할인을 받아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저는 이렇게 니트 두 가지를 구매를 했는데 포장은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왔고 빈스라는 브랜드의 니트를 두 가지를 구매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브랜드들을 그 나라를 가지 않고도 해외 직구를 통해서 이제 아울렛처럼 엄청 저렴한 가격에 할인을 받아서 구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빈스라는 브랜드의 니트 카테고리로 들어가서 파랑색 컬러를 필터 적용을 해서 그 중에서 골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제품이 있으면 필터 적용을 통해서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빈스의 니트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컬러 때문에 구매를 하게 된 제품인데요. 보시면 뭔가 청록색하고 파랑색이 섞여있는 듯한 그런 컬러이고요. 제가 느꼈을 때는 뭔가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면 이런 색깔이지 않을까 굉장히 청량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오묘한 느낌의 컬러였습니다. 저는 뭔가 푸른색 하면 남색 계열들 옷이 대부분이었고 이런 청록기가 섞인 제품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구매를 하게 되었고요. 이 제품은 울 70%에 캐시미어 7% 이 정도 혼용률이고 저는 조금이라도 까끌거리면 되게 못 입는 스타일인데 이 제품은 그래도 착용했을 때 크게 불편함 없이 입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은 안에가 비치는 굉장히 얇은 소재의 니트예요. 저는 뭔가 체구가 되게 왜소하기 때문에 이렇게 얇은 소재에 몸에 뭔가 핏되는 옷들을 많이 입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은 뭔가 이너로 입고 싶어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뭐 자켓이나 가디건 같은 아우터류랑 같이 매치해주면 이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아이보리 팬츠에 블랙 자켓을 입어서 코디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품은 같이 구매한 이것도 빈스의 니트입니다. 이거는 브이넥으로 된 니트이고요. 두께감이 굉장히 도톰해요. 그래서 뭔가 가을보다는 겨울에 더 어울리는 두께감의 니트이고요. 이 제품은 화면에서는 약간 블랙처럼 나오기는 하는데 굉장히 딥한 네이비예요. 블랙에 가까운 네이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제가 요즘 약간 이런 브이넥 스타일의 니트에 꽂혀있단 말이에요. 이런 브이넥 같은 경우에는 안에 셔츠나 뭐 폴라랑 레이어드 해주면 굉장히 다른 느낌으로 입을 수가 있더라고요. 조금 박시한 스타일로 나온 것 같아서 제일 작은 X스몰 사이즈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안에 흰색 셔츠를 레이어드를 해주고 하의는 뭐 화이트 컬러나 블랙 컬러, 그 다음에 데님 할 거 없이 여러 가지로 다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만져봤을 때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뭔가 몽글몽글하고 부드럽고 제품 자체도 굉장히 가볍고 그래서 소재가 뭔가 하고 봤더니 역시나 캐시미어 100%입니다. 여러 가지로 레이어드해서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겨울철에는 코트 안에 입어도 굉장히 두루두루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니트입니다. 지금 제가 입은 이 스트라이프 원피스에 입어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자,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 세인트 제임스의 가디건입니다. 이것도 브이넥 가디건이고요. 이 제품은 제가 구매한 지 좀 됐는데요. 한 3년 전? 이렇게 구매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굉장히 잘 입고 다녀서 같은 디자인의 다른 컬러도 또 제가 구매를 했었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이 가디건을 제가 굉장히 잘 입었던 이유가 풀이 거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정말 여러 번 입었는데도 상태가 굉장히 좋게 유지가 되고 안에 그냥 얇은 티셔츠 같은 거 입고 그냥 단품으로 입었을 때 제일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핏되는 느낌의 가디건으로 입으면 되는데 굉장히 고급스럽고 단아한 느낌을 주는 그런 가디건입니다. 그래서 저도 뭔가 격식을 차려야 되는 그런 자리일 때 이 니트를 꺼내서 입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재가 막 두껍지는 않은데 굉장히 짱짱한 소재예요. 이렇게 막 늘어나는 느낌이 아니라 그리고 보시면 약간 단추가 메추리알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점들이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있어서 이것도 굉장히 유니크한 포인트에 한몫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아끼는 니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 니트입니다. 이거는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린 그 니트랑 색감이 약간 비슷한 느낌이기는 해요. 이렇게 이게 첫 번째로 보여드렸던 제품이고 이게 두 번째로 보여드렸던 제품. 첫 번째가 조금 더 파랑기랑 청록색기가 도는 느낌이고요. 이 제품은 조금 더 톤다운된 청록색과 파랑색의 느낌?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작년에 구매를 했는데 자주 입었었던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올해는 뭔가 자주 꺼내서 입으려고 아이의 옷장 속에서 미리 꺼내놨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뽁닥뽁닥한 느낌의 니트이고요. 소재는 이게 쇼핑몰에서 구매했더니 소재는 따로 안 써있네요. 소재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안에 얇은 티셔츠 받쳐 입고서는 입으려고요. 요즘 같은 날씨에 단품으로 입기 딱 좋더라고요. 더 추워지기 전에 어서 입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네이비 컬러의 후드 집업입니다. 저는 가을이랑 겨울에 맨투맨이나 후드티를 정말 잘 입고 다니거든요. 아무래도 출근을 하면 앉아서 이렇게 계속 작업을 하기 때문에 뭔가 저는 최대한 제가 이렇게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옷들을 출근할 때 많이 입는 편이에요. 굉장히 박시한 핏의 후드 집업이고요. 이 딥한 네이비에 이렇게 생지 컬러의 끈과 자수가 포인트로 들어간 제품이에요. 이쪽에는 이렇게 주머니가 있고 이 품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우터를 이렇게 훅 입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후드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벗고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후드 집업은 앞으로 이렇게 벗고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더 편하더라고요. 데님이랑 입으셔도 되고 뭐 화이트 계열의 팬츠랑 입으셔도 되고 아니면 니트 팬츠나 니트 스커트랑 입으면 캐주얼한 분위기를 완화시켜주는 그런 코디로 완성을 하실 수가 있고 제가 요즘 즐겨 입는 옷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갖고 있는 쿨톤의 푸른 컬러 제품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다음에는 다른 컬러를 하나 정해서 그 컬러 제품들을 모아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